안녕하세요 여러분, 동키한 맥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프리장에 있어서 많은 기업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부터 해가지고 테슬라까지 모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있는 원유 섹터들 또한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따라 이렇게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바로 중국 시장의 리오프닝입니다. 이렇게 코비드 제로 정책이 머지않아 쳐낼 것이라는 소식과 함께 주식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한 뉴스와 함께 항셍 선물 지수는 무려 5.23%나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하지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만약 정말 소문대로 중국이 코비드 제로 폴리시를 철회하고 리오프닝을 하게 된다면 정말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섹터 또한 존재하는데요. 그 섹터는 제 채널에서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려왔던 원유 섹터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란 나라가 원유에 있어서 미친 영향력이 결코 적지가 않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원유를 많이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지금까지 코비드 제로 폴리시와 함께 락다운을 걸었고, 그로 인해서 경제활동이 매우 둔해지면서 원유 소비를 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2022년 2월을 시작으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이처럼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한 탓에 한때 100달러 이상을 찍었던 WTI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100달러 이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차이나 락다운으로 인해서 원유의 수요가 압박을 받으면서 WTI가 떨어졌는데, 만약 정말 중국이 락다운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요는 급부상하게 되면서 WTI는 상승할 수 있게 되고, WTI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원유주들은 성장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해서 멤버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미 공유를 드리면서 멤버십 분들과 함께 저평가할 때 이러한 원유 기업들 상으로 매집을 해놓았는데요. 원유 기업들이 오를 수 있는 이유들은 중국 락다운 해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SPR인 전략 비축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로 코비드 폴리시가 있으며, 세 번째는 OPEC 또한 공급을 지금 맞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러시아 또한 원유 공급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인도의 경우 나라 자체가 성장에 따라서 자동차의 사용량 또한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유의 수요가 높아지는 것이고, 이것 또한 유가 상승에 많은 힘을 줄 것이라고 봅니다. 이처럼 저는 제 리서치와 매매 내역,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전략 등을 공유함으로써 안전하게 함께 장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소문과 함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어드세 Fear and Greed Index는 벌써 58을 가리키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런 만큼 저평가인 기업들 상으로 Extreme Fear 또는 Fear일 때 투자를 충분히 해놓으셨다면 지금 이렇게 Greed를 가리킬 때, 특히 S&P 500 Large Cap의 경우 PE Multiple 16.6으로 결코 저평가는 아니기에 많은 속도로 회복을 해주는 듯한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테슬라, 그리고 애플 등은 굳이 추격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 철저하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말이죠. 이제 머지않아 FOMC 회의가 있는데요. 회의를 앞두고 Fed Funds Future를 보시면은 연준이 비둘기적인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과 함께 이렇게 약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잠깐, 다시 그대로 이렇게 5%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Fed Funds Future이 다시 회복을 해주면서 이렇게 미국 2년 국채금리는 더더욱 올라갔고요. 불리시한 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2년 국채금리는 머지않아 4.6%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주식에 있어서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저는 이렇게 장이 가파르게 올라갈 때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그저 지금의 상황을 즐기는 데 만족하려고 합니다. 다만 저평가 기업들의 경우는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또다시 좋은 매수 찬스가 온다면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 아침에 발표될 에너지 트랜스퍼의 실적과 11월 2일날 발표될 캐넌 페트롤리움의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ET의 경우는 이미 실적을 앞두고 배당을 15%나 올려줬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EV to EBITDA 관점에서 바라봐도 가장 저평가이고, Adjusted EBITDA to Market Cap을 바라봐도 제일 저평가이며, DCF to Market Cap을 바라봐도 저평가 쪽에 속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가는 높은 편이고 원유와 천연가스의 생산량은 계속해서 천천히 높아지고 있으니 개인적으로 크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주가가 보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예전만큼 저평가는 아닙니다. 에너지 트랜스퍼는 이제 최고점을 넘어섰고 지금부터는 사실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해야 하는 주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텔레그램 멤버십 분들께는 에너지 트랜스퍼에 대한 매수 기회를 제 매매력과 함께 여러 차례 공유를 드렸기 때문에 크게 후회될 건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나름 저와 함께 대응을 했다면은 이제는 내일 아침 실적을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이 잘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제가 분석을 하여 하락의 기회가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 또한 지금 약4%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CP 또한 제가 매수를 여러 번 하여 매매 내역들을 텔레그램에 공유를 드린 만큼 저와 함께 실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캐런 페트롤림의 Price to Free Cash Flow는 고작 4.39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CP는 적어도 이렇게 60달러 이상 갈수 있으며 36% 이상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CP가 저평가를 받았던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헤징 상태인데요. 2022년까지만 해도 Average Spot Price는 65달러 정도로 WTI가 오른다고 해도 다른 갭들만큼이나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부터 헤징 프라이스가 81달러까지 올라가면서 2022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캐런 페트롤림은 부채까지도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Revolving Credit Facility를 2027년 10월 19일까지 연장시킴으로써 부채에 대한 여유를 갖게 되었고요. 이러한 흐름대로만 간다면은 2022년 말까지는 부채를 2.5 빌리언 달러에서 2.1 빌리언 달러까지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3년쯤에는 만약 WTI가 80달러대 이상만 유지해준다고 해도 1.5 빌리언 달러까지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여기 사진에 있는 2024년의 부채가 2017년으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인 것이죠. 에너지 트랜스퍼와 캐런 페트롤리움 모두 이번 실적뿐만이 아니라 사실 앞으로의 실적도 크게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에서 8월달부터 주구장창 원유 기업들만 분석을 했던 것이고, 이제는 적어도 제 채널의 많은 분들과 멤버십 분들께서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즐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부디 중국에서의 리오프닝이 사실로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